그랜드 카니발 선루프 안 닫힌 고장 수리로 입고된 차량입니다. 뭐 샤프트는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 물받이가 안 보여서 찾아보니까 저기 안쪽에 박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탈되면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누가 본드로 한번 작업을 했네. 이거 안 붙는데 얼마 안 하니까 갈아야 되는데 본드로 붙였던 흔적이 보이죠. 이거는 얼마 안 하니까 무조건 가십시오. 이러다가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은 박혀있던 걸 찾았고요. 파손된 부품도 찾았어요. 다행히 샤프트는 데미지 없고요. 네, 이쪽도 보면 샤프트 데미지 없죠? 네. 은평구 서대문 종로 마포에 선루프 리페어하는 곳은 캡틴홍밖에 없습니다. 선루프 리페어의 오아시스 같은 곳. 휴일 예약 시공도 진행하고 있지요. 여기는 이렇게 잘 걸려 있죠. 네. 이게 물받이와 연결되는 건데 얘는 지금 깨졌어요. 여기 단면이 이 부품도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고정이 안 돼요. 부러져서. 고객님께 내용 안내해드리고 부품 주문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카니발 선루프 고정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안 닫힘. 이거는 다른 증상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졌죠. 이게 물받이인데 여기 있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배수가 되는 건데 물받이가 깨지면서 레일에 손상이 됐습니다. 지금 부품 두 가지 다새 걸로 교체했고요. 얘도 지금 깨져가지고 고정이 안 됐었는데 얘도 지금 부품 다 지방에만 있었는데 퀵으로 물건 땡겨가지고 조립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선루프 리페어 전문 카 아티스트 캡틴홈 마무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니발 선루프 고장 수리 후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뒤로 가죠. 이 닫히면 원래 안 닫혀 쭉 닫히다가 멈췄는데 지금은 쭉 닫히죠. 이렇게 해서 작업 마무리. 은평구 선루프 리페어 서비스 카 아티스트 캡틴옥